제가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꿈은 누구나 꾸기도 합니다. 꿈을 꿨을 때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길몽, 기분이 나쁘면 흉몽, 꿈을 꿨을 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개꿈입니다. 꿈은 기억이 확실하게 나고 생생하다면 그 꿈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이라는 게말 그대로 선몽이라는 것이고, 이제 너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지몽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금화신당이 뽑은 대박나는 꿈 중에 첫 번째는 상녀가 나가는 꿈입니다. 우리 자녀 중에 딸이 운동선수인데요. 제가 그때 시합을 앞두고 정말 저도 열심히 빌어봤겠죠? 열심히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했겠죠? 했는데 제가 며칠 놔두고 꿈을 꾸게 됐는데 상녀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무슨 꿈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박나는 꿈 중에 하나 1등을 했어요. 우리 딸이 그 꿈을 꾸고 나서 1등을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는 항상 시합날이 다가오면 사실은 꿈을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녀가 나가는 꿈은 상당히 대박나는 꿈입니다. 금화신당이 뽑은 두 번째 꿈은 대박나는 꿈은 우는 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면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꿈속에서 펑펑 우는 꿈은 대박나는 꿈 중에 대박입니다. 통곡을 하고 울면 더큰 운이 따른다는 암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 일이 잘 되거나 계획했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길몽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혹시나 누군가가 돌아가셔가지고 뭐막 펑펑 운다. 이거는 그분 또한 대박나는 꿈이기도 하고, 우는 꿈도 정말 통곡을 하고 우는 꿈이면 정말 대박나는 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화신당이 뽑은 꿈은 시체를 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생각만 해도 정말 막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이 꿈은 금전이 들어오는 꿈입니다. 시체를 보는 것은 곧 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시체를 보는 꿈은 어쨌든 정말 이거는 진짜 대박 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이 없거나 뼈만 있으면 그거는 좋지 않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똥꿈도 있고 뭐 불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 금화신당이 뽑은 꿈은 정리를 하자면 뭐 상녀가 나가는 꿈, 그 다음에 통곡을 하며 우는 꿈, 시체를 보는 꿈은 누구나 쉽게 꾸지 못하는 꿈이지만 그래도 이 꿈을 꾼다면 정말 로또를 사봐도 정말 대박이 나는 꿈일 수도 있어요. 꿈은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기다려 보셔야 돼요. 포기가 아니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셨다가 그 꿈을 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